안녕하세요, 육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God of Weapons.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창기병으로 천둥창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창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천둥창으로 갑니다. 천둥창을 좀 많이 모아봅시다. 그래도 좀 괜찮은 무기거든요, 번개치는 게. 으쌰. 이속이 좀 기본 이속이 빠르죠. 4업 가능? 가능. 5업 가능. 어, 운 좋아. 천둥창이 엄청 안 나오는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나오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속까지 같이 먹어주면 좋겠죠? 창기병이니까. 행운은 챙겨주고요. 행운 15. 행운 18. 경험치. 아, 쉽게 안 나오네. 일단 행운 수치를 엄청 높여놨습니다. 공속이 엄청 깎였죠. 행운을 많이 먹어서. 기본 행운은 어쩔 수 없어. 깍깍. 레벨업 잘하네. 운이 좋아요. 오, 진짜 운 좋은데? 행운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자. 행운이 최고야. 어, 야, 벌써? 하, 잠깐만. 아, 못 잡더라도 먹는 게 맞는데. 야, 2층이야. 2층인데 저게 나왔다는 거는 잡을 순 없겠지만. 야, 번개 맞을 때 살짝 그게 되네요, 그거. 경직. 잡고 싶다. 힐량 올라가잖아. 방어랑 합치다 뒤집니다. 근데 아, 못 잡아. 데미지가 절대 안 나와. 미리 먹어놨다 치고요. 괜찮습니다. 여섯 칸이네? 어, 여섯 칸 맞아? 돈이 없네? 저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게 나와주던가. 창! 최선이었다. 아, 근데 행운 수치가 높으니까 바로 빨간색. 아, 정의를 못 잡는 게 한이네요, 한. 저거 잡으면 이제 방어구랑 방어력이랑 이것저것 막 올라가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이속마다 공속이니까. 근데 좀 좋은 공속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넘깁니다. 아쉽게도. 삼지창? 뭐 아직이야. 야, 기병창이 좀 빨간색이니까 좀 세긴 할 겁니다. 아, 내 엘리트를 못 잡아서
족쇄가 됐어요. 족쇄 맞으면 진짜 아플텐데 그나마 지금 기병이라서 이속이 빨라서 이거저거 좀 편하게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저런 물품 일찍 먹어놓으니까 또 불편한 게 있구나. 요런 물품 그 행운 좀 좋은 행운 좀 나와줄 생각이 없을까? 자원이요. 야 이건 올라가도 된다. 바로 공속 회복. 자원도 깎인 거 회복. 다시 마이너스. 아 나 몰라 운 다 올라가. 이 공속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지. 이러면 잡을 수도 있어요. 엘리트 잘하면 극딜 넣는다면 잡을 수 있는데 극딜 못 넣고 있고 전진 잘 안 나오고 부딪히면 꽤 아플 겁니다. 엘리트한테 자거리도 안 나오고 잡으면 이득인데 잡지를 못하니. 아 못 잡았다. 오? 금공 올라가면은 개이득이죠. 이속이 깎이긴 하지만 하, 데미지 올라가는 모습. 모래시계는 무조건 먹어야죠. 팔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 아직은 좀 놔두고 이제 좋은 게 나올 때마다 팔겠습니다. 야, 이거 먹어야지. 좋은 행운이 진짜 안 나와요. 미치겠네. 천둥창도 안 나와. 천둥창 메타인데 이속이 떨어진 게 느껴지네요. 9 정도 떨어졌는데 확실히 공속도 떨어진 게 느껴지고 이것만 버티면 된다. 흡혈 붓고요. 체력 조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만 버텨봐. 아, 근데 천둥창이 역시 단체 다수를 적으로 다수의 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먹고요. 흡혈 생겼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 와 왕관 세트? 이러면 먹을 수 있죠. 흡혈 수치는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이속 왔다. 돈이 안 돼요. 흡혈 갑자기 25. 체력 일식 달긴 하지만 이제 이속 먹으면은 좀 더 세질 겁니다. 번개 창 좀 나와줄래? 번개 창이 나오지 않아요. 공속도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속 올라가니까 잘 크고 싶다. 이번 판 처음부터 운이 좋았거든요. 근데 저거 제 값을 못하고 있지만 잡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속 올라갔어.
공속 올라갔어. 천둥창 안 뜨는 건 너무했다. 그렇지, 이속. 모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120입니다, 데미지. 이제 슬슬 잡을 듯. 천둥창이 뭐 락이 걸렸나? 적도 많이 나와요, 그 대신. 잡자 좀. 진짜 그 번개창 좋다. 아니 범위가. 잡았죠? 꽉 소리 들렸죠? 아닌가? 잘못 들었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엘리 잡았고. 너가 필요한 게 아니야. 얘는 하나 더 나오면 계속 치웁시다. 정말로 골 때리네. 행운 수치가 안 나오네. 오! 이것도 언젠가 필요한데 지금 놀랄 건 아니었고요.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써도 됩니다. 이동 속도 나쁘잖아. 부채까지 먹고요. 야, 나 번개 극한이 보고 싶다. 번개창 여러 개 써가지고 호로로로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 야야 맞아 맞아. 엘리트 있지? 누적. 아 멈추는 거 봐. 나중에는 공격도 못하고 멈춰있지 않을까? 무리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데미지 안 나오는데 엘리트 무리하게 소환해서. 네, 자, 잡았습니다. 네, 나 좀 세졌다는 소리. 갑시다 죽을 뻔. 여기서 죽으면 아쉽잖아요. 하, 좋았다 방금. 가! 죽을 뻔했다. 어떻게 살았지? 1000원 있으니까 절대반지 하나 사고요. 층마다 회복. 요거를 네 칸? 두 칸짜리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부활 하나 먹어야겠어요. 아 죽을 뻔했잖아. 왔다. 가고 수고했다. 이제 번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데미지가 좀 나오니까 경험치 갈 수도 있고요. 아직도 먹을 건 많아요.
이제 천둥창 빌드가 완성은 아니고 이제 이어지고 있다. 공속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행운이 나오면 나올수록. 천둥창도 점점 많아질 거고요. 아직 부족해. 그리고 안전방으로 부활 하나 먹어놨고요. 멈춘 게 더 세죠? 아, 나 부채 샀지. 아직 가만히 멈춰서서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떡하지? 아이스 잡았고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회복해. 아직 많이 약합니다 제가. 이거까진데? 일곱. 그렇지. 피랑 막 올라갔고요. 회피율이 꽤 높네요. 알겠고. 궁창이를 쓰기에는 이거 싹 다 팔아도 돼. 충분. 자원은 아직 안 되고요. 이렇게 가져갈게요. 3개 적용받죠. 그리고 체력 계속 올라가고. 정해라. 지금 정해 계속 나오겠죠. 사거리 많이 높아졌고요. 공속 괜찮고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잠가놓고 갑니다. 그렇지, 이거지. 하, 많이 쓰여졌다, 많이 쓰여졌다. 어우, 나무다. 움직이 못하게 해버려. 잡았고요. 잡았고. 아, 방어 깎인 거 올라가고 있고요. 파워 슬래시 조심하자. 삼지창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삼지창. 삼지창 너무 궁금하잖아. 30일이 난다고? 너무 아팠는데 방금. 지금 아까 그 안장 때문에 깎인 방어를 얼른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오비만 괜찮고. 이런 거 먹고요. 행운 80 소소해. 둥창이 좀 더 갖고 싶긴 한데 묶어놓고 갈까? 용한지 필요 없으려나요? 자원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고. 궁창이는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거는
아이템 창 늘리는 거? 정해. 엘리스 나와. 와, 금방 잡는 거 봐. 아, 얘들 경직되는 게 좋다. 경직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잘 비껴 나가서. 지금 사거리가 엄청 길진 않아서 살짝 살짝 움직여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회비 좋다. 2,000원, 2,000원. 이동 속도 왔다. 저석하님은 충분하네. 이동 속도 올랐죠? 16이나. 예, 돈 많이 들어옵니다. 팔고요,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올리고요, 팔고요, 팔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동속도 83. 또 하면 좀 곤란한데? 어, 아, 16, 또 나오는구나, 이게. 개이득이지. 너 이제 버려도 될 듯? 이게 낫죠? 아이템 창 늘리는 걸 찾고 있어. 아이템 창. 아, 이속. 이속 올랐습니다. 게이드. 공속 때문에 먹었던 거거든요. 이게 낫죠, 공속. 25%. 근데 굳이 공속을 챙길 필요 없죠. 이속 챙기면 되니까. 이속 하는 만큼 얘네가 지금 공속이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씩 업그레이드 중. 이렇게 하고 갑니다. 좀 잠가봐. 다음 판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14층 이속 진짜 빨라요. 지금 사거리 1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거리도 지금 적 많이 올라와서 좋은데 적수 많아지는 그런 아이템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행운 너무 높으면 좋은 게 빨간색이 잘 나오는데 파란 색깔 애들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기분이랄까? 사거리 올려주면서 적에서 올려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안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왜 3? 사업까지 할 듯. 좋아 좋아. 아이템을 늘리자. 공간이 또 많아져야 정리 안 하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5렙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쉽게도 한 마리만 더 잡았어도. 아, 충분했고요. 우는 필요 없을 듯 싶습니다. 이제 방어력 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속. 크, 이속 올랐어. 지렸다. 회피 확률 100, 126. 아, 그쵸. 제가 원하던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이게 맞겠죠. 빨간 천둥창 쓰고요. 행운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트 계속하네. 아, 또 이속.
엄청 많이 나올 듯 싶네요. 엘리트 어우 또 너무 좋고 동창이? 이거 가능할 듯 싶긴 한데 어떻게든 무기 좀 늘릴게요. 이번 가는 거 제대로 가자. 무릎? 요건 살만하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섯 개예요. 북창. 아, 엘리트 나 좀 기대돼? 가만히 맞아볼까? 가는? 아, 못 와. 못 와. 가만히 있잖아. 와, 회피 확률 봐. 몇 마리 잡은 거야, 엘리트? 행복하잖아. 행복하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혹시나 안 깨졌을 상자를 위해서 조금 돌아다녀 보고요. 와우 사업 많이 했다. 얘들아 저런 거 못 깨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이거 더 올려야 되나? 자, 4개 맞춰주고 살짝꽁 불편하긴 한데 안 갈 수가 없어. 아이템 장 늘리는 거 바랍니다. 아이고 피해량 올라갔네요. 2속 올라갑니다. 와 진짜 빠르다. 야 이거 안 갈 수가 없는데 진짜 세다. 강해줘도 될 것 같고요. 자, 확장 안 나오네요. 노려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템 확장하는 거 그래서도 정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빨라 지금. 뭐지 움직일 수가 없거든. 진짜 좋다. 광범위야. 광역기라서 애들이 녹네요. 뭐가 500인가? 피해량. 야 사업 사실 깃발을 많이 늘리는 게 이득이긴 한 게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레벨업을 많이 해요. 그럼 아이템 창이 많이 넓어지겠죠. 그럼 제가 아이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늘려주고요. 좋아. 깃발 하나 더 사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정리가 되고 있어. 말. 말. 요런 느낌.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어, 이렇게만 챙겨줘도 되겠는데? 부질한 생각이. 정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됐어. 아, 두 개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아, 이제 정리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 하나 넣으면 되겠는데? 자원. 자원, 자원, 해골, 해골, 해골 이렇게 놓고요. 어, 좋아. 이뻐졌어요. 부활 하나 쓰면 될 것 같고 경험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얘가 제일 필요해. 나는 아이템장 늘리는 거. 그렇지, 너가 제일 필요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 후후후후 너무 좋고. 그래, 이렇게 가고. 아,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갑니다. 자원 그냥 여기다 하나 넣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원. 아, 문이 맥시멈이에요. 이동 속도보다 이게 운 이렇게 돼가지고 나름 이쁘게 정리했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소닉이다 소닉. 죽여버려. 방어력 막 올라가고 피해량 막 올라가고. 혹시나 파괴되지 않는 상자를 위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때마다 스태미너, 아이고, 데미지가 달아요. 데미지가 깎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피해량이 700, 움직이면은 움직이면서 500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살짝 움직이고 멈추고 살짝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사업이나 했어. 이 정도 레벨업은 해줘야지. 그쵸? 하,
여기서 또 이런 게 나와준다 또. 너무 좋다. 와, 방 53입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시고. 아이템장 보세요. 지립니다. 여기 딱 창자리 있다, 창자리.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 안 이쁜데? 괜찮아,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제 올라가는 동안 창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창을 더 꽂고 싶어요. 아쉬운 건 이번 판에서 아쉬운 건 사거리 정도? 사거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 아니냐? 오랩은 힘드네요. 야, 오랩 했다고? 오랩은 힘드네요 했는데 지린다. 아이템 창 봐. 이건 사도 되지. 한 칸씩만 땡겨야 되겠는데. 개넓어지겠는데요? 야오. 선포 한번 가봐. 야오. 844퍼. 야오. 괜찮아. 야오. 좀 일단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사거리 적외수 어우 야오. 역대급 아이템 창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좀 역대급이긴 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늘린 것 같긴 한데. 너무 썬더다 진짜. 지려버렸고 또 20층 보스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 그래도 아이템 창 정리 만족하시지 않을까?
돈 벌리는 거 봐요. 사업까지? 3개 정도 더 넣을 수 있는데 나와준다면 무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야, 거의 900퍼. 그렇지. 나와주네 이게 또. 적의 수. 아, 의미 없긴 한데. 그게 사거리니까 경험치 다 팔아도 되긴 합니다. 마지막 보스거든요. 자원도 팔아도 돼요. 빨간색은 좀 남겨놓죠. 아, 이게 이쁘지가 않은데. 저 별로 안 이쁘죠. 이쁜 건 사실 상관없긴 한데. 이속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여기다. 점퍼 될것 같은데? 점퍼 완성. 아, 아직이네. 아, 잠깐만. 사양 하나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도 피해량 1000% 찍었습니다. 근공 24밖에 안 돼. 근데 피해량 1000%라서 660이 들어갑니다. 11에요, 무기 11. 아, 천둥의 층 11하면은. 아, 이거는. 벌써 아무것도 못하지. 피인데. 하, 진짜 세다. 끝났어? 최단 시간으로 보스 잡은 게 아닌가? 데미지 500만입니다. 500만에 가방 진짜 많이 늘렸고요. 좀 답답하시지 않게 그 나름 이쁘게 정리한 가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기병으로 천둥창 한번 써봤습니다. 삼지창도 한번 써봐야 돼요. 삼지창. 자, 그래서 오늘의 갓오브 웨폰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